아, 또 저기 전화기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또 끊어졌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어쨌든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그래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하야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을 주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지 말고 또 이제 구독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발전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먹던 거는 또 마저 먹어야겠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항상. 항상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오븐에 아직도 감싸놓은 떡이 더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뽕글이하게. 됐잖아요. 요렇게 안에를 이렇게 쪼개 보면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숫게떡이. 제가 숫게떡에 얽힌 사연이 진짜 하나 있는데 제가 동생이 딱 유일하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강원도 오지에서 마을까지 내려가려면 15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친구를 알수 있는 친구는 내 동생밖에 없었어요. 2살 터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우리 집이 이제 너무 산이 깊고 이제 옹달샘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 마을에서 밑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쑥이나 달랭이 같은 거를 캐러 올라왔었어요. 저희 집까지. 거기에 뭐가 많았어요, 우리 집에. 그래갖고 봄이었는데 우리 집 주변에 마을에서 나물도 캐고 할겸 이게 나들이로 오신 거예요. 소풍 겸 해갖고 음식을 해갖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숫게떡을 갖고 온것 같아요. 지금은 쌀로 만들지만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70년도에 70년도 70년도 초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닭하고 놀다가 딱 간대 어떻게 갔는데 우리 집 주변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세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먹고 있더라고요. 뭐를 먹고 있어. 그래 보니까 그게 쑥개떡이에요. 딱 이렇게 쑥개떡인데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갖고 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쑥을 이렇게 그때는 쌀이 좀 귀한 시기래요. 우리 집에는 보리밥밖에 안 해먹었거든. 옥수수나 보리밥을 해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손가락 쭉쭉 빨고 있었어.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제가 6살에, 나이가 6살인데, 키도 더 작았고, 지금보다. 먹고 싶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숫게떡을 하나 주라고 그래. 저기 자기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지 뭐. 하나를 줘요, 숫게떡을. 그래서 얼렁 탁 받았어요. 그럼 제가 그걸 먹었느냐? 안 먹죠. 왜? 내 남동생 줄 그게 하나 더 있었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나는 이걸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저는.
내가 요것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싶으면 끝까지 해결, 나는 끝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래, 쭉쭉쭉쭉 계속 빨고 있었어. 나는 내가 지금 내 남동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가무시 부족한갑다. 하나 더 줘라, 이래. 그래서 하나를 더 주길래, 우리 남동생을 갖다 먹였죠.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 가서, 우리 학교 때는 급식이 있었어요. 급식이. 진짜 급식이라는 게, 진짜 밀가루, 우리 지금 말하면은, 진짜 밀가루만 넣은 빵이에요. 우리 밀로 만든 빵. 딱 소금만 넣고, 지금 빵뭐 우유 넣고 설탕 넣은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밀가루로만 딱 구운 빵을 급식으로 줬어요. 그럼 제가, 2학년 때 급식을 받았거든요. 우리 오빠는 공부를 잘해갖고 두 개씩 받아왔는데 나는 공부도 못했고 딱 하나를 받아왔는데 그 하나를 저는 절대로 안 먹었어요. 남동생 주기 위해서. 그 남동생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쑥개떡을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나요. 어렸을 때 추억.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연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제 자신이 정말로 좋은 어렸을 때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 진짜 사탕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탕을 한번 사러 가려면. 그 학교까지 15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몸매의 남동생 나보다 2살 어린데 그가 데리고서 그 코흘리게 데리고서 그거를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학년 때 우리 집에 이사를 해요. 우리 살던 곳이 그때 국가 정책이었어요. 하전민들 다 내쫓았거든요. 산에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그걸 가게 됐는가 같아요. 나오래 나보고 밖에 학교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 딱 나가보니까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솥 타고 솥단지하고 뭐 그릇 몇개 쥐고 계시고 어머니 양손에 보따리 들고 있고 그럼 나보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왜 따라 나가요? 뭐 때문에? 뭐 친구 뭐 인사한 것도 없이 왜 하고 딱 따라 나간 게 그냥 그 기차 타고 이사를 했죠. 경기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그 시골에서 정말로 과자 사탕 한번 못 먹어봤었기 때문에 출가 전에도요, 18, 19살에 식당에 가면 미혼을 넣어주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닝닝한 맛이. 그럼 제가 간혹 가다가 미혼을 안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넣어줄 맛없어도 괜찮냐 하면은 그런 집은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출가 전에 식당 음식을 싫어하더라고요. 출가 전부터 그랬어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럼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고, 자연식 먹다 보니까, 건강해졌죠, 제가. 근데
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을까요? 제가 겨울에 태어난 아이거든요. 겨울 아이거든, 생일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요, 이렇게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에 왜 단풍이 막 떨어지면서 막 낙엽 지면서 그 쓸쓸한 거를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가을만 되면 옛날 생각이 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찬바람이 확 불면서 막 머리를 딱 스칠 때요, 딱 추억 속으로 싹 들어가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가을 그 쓸쓸한 계절을. 근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쓸한 인생, 쓸쓸하게 살아가나? 내가 너무 가을을 좋아하고 추운 겨울을 좋아해서 내 운명적으로 그런 운명인가? 사람이 다 모든 것들에는 인연과 결과가 있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뭔가가 씨앗이 없으면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인연도 많이도 심어놓지도 않았고. 아유, 나 오늘 그냥 그만 먹을래요. 갑자기 쓸쓸해지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만 먹을 거야. 내일 아침에 다시 끓여 먹을래요. 밥 먹고 차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이 누나가 스님, 누나 스님이 혼자서 농사짓는 꼴도 안 봤을 겁니다. 도와주러 왔겠죠.